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 일원 해상에서 실종됐던 50대 다이버가 약 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4일 오전 여수시 삼산면 동돌이 칼등바위 일원 해상에서 다이버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집중 수색을 펼쳤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인근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갯바위 고립자를 발견하고 구조대 2명이 입수해 갯바위 고립자를 구조했습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구조자는 실종된 다이버 A씨로 확인되었으며, 인근 갯바위로 올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 당시 높은 너울과 빠른 조류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구조된 A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 없이 실종 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